토요일이고요. 오늘은 친구들이랑 같이 샤브샤브 먹고 놀다가 오려고 합니다. 아 근데 요즘에 머리가 너무 볼륨도 없고 좀 축 처지는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안 들어. 쓰고 있는 것 같아. 너무 귀엽다, 너. 응? 태호, 어디야?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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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들어왔고요. 오늘 또 맨하탄에서 잘 돌아다니다 왔네요. 이제 오늘은 잘 씻고 잘 쉬고 그 휴가 때 책들을 좀 많이 읽었었어가지고 그 책들 정리해서 북스타그램에 올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하다가 자려고 합니다. 저녁은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연말에 항상 하는 프로그램이죠. 뉴욕시티 발레단의 호두까기 인형 발레를 보러 갑니다. 제가 또 발레를 엄청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발레는 종종 보러 가는데 이번에 조지 발란신의 호두까기 인형 예약을 했습니다. 이렇게 늘어져서 자고 있고요. 엄마가 깨웠어? 전 이제 나와서 링컨 센터로 가는 중이에요. 이제 링컨 센터 도착했고요. 시간이 좀 남긴 했어요. 커피를 한 잔 해야 하나? 고민 중이에요.
커피 한 잔 하고요. 다시 링컨 센터로 왔습니다. 그동안 한국에서는 항상 발레 볼 때 조지 발란신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조지 발란신이 연출한 그런 공연을 다른 발레단이 추는 걸 봤었는데 드디어 오늘은 조지 발란신의 오리진인 뉴욕 시티 발레단의 공연을 보게 됐어요. 하피! 센터 안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으려고 합니다. 여기 공연장 엄청 예뻐요. 미션입니다. 일단 지금까지 본 호두까기 인형은 아 진짜 너무 예뻐요. 너무 환상적이다. 무대랑 의상이랑 그리고 그 색감 저 너무 예뻐요. 너무너무 예뻐요. 진짜 너무 예뻐. 2막에서는 사탕 인형의 춤 부분 제일 좋아하는데 기대하고 있습니다. 집으로 돌아왔습니다. 호두까기 인형 발레 처음 보는 건 아니고 국내에서는 좀 많이 봤었어요. 국립발레단, 뭐 유니버설 발레단 그게 다 이 그 조지 발란신 버전이었거든요. 근데 조지 발란신의 그 베이스인 조지 발란신이 일했던 그 뉴욕시티 발레단 버전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그리고 좀 신기했던 게 그 키보드 하시는 분이 성함을 보니까 한국 분이시더라고요. 그래서 좀 반가웠고 그리고 그 호두까기 인형 중에 그 사탕 인형의 춤이라는 그 장에서 쓰는 그 악기 특이한 게 첼레스타라는 악기가 있는데 저는 오늘 오케스트라에 그 첼레스타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. 오 근데 없었어요. 아이 오예 엄마도 사랑해. 근데 오늘 제가 그 음악 나올 때 엄청 집중해서 오케스트라 쪽을 봤거든요? 근데 악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녹음 보온이 나왔던 것 같고 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 시야에서는 안 보였다.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. 오레오, 메리 크리스마스! 네, 나왔습니다. 지금 교회로 가고 있어요. 오늘 이제 성탄절 이브여가지고 오늘 교회 친구들이랑 그리고 선물 나누기 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한 20불 언더의 선물을 준비해서 가고 있습니다. 이거 약간 치우고 할까요? 왜? 던킨 딸이 왜? 어? 던킨 좋지 않아?